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 25%만 태우면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잘 봐요. 강화 내가 채운 게이지에서 플러스 25%.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0% 채우면 50% 곱하기 62%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5% 채워주는 거예요. 예. 고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25% 채워준다는 게 아닙니다. 25%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4칸 재료값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봐요, 주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화는 차라리. 요게 보면 원래 블리트 은카 도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카 도전이 원래는 100이 5장, 100이 5장인데 여기 이제 강화 이벤트 이번 주 주말에는 재료값이 싸집니다. 한 칸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100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이어 2억이죠. 2억이면 블리트 은카 도전할 때 강화 비용이 8억. 강화 재료값이 8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은카 도전 만약에 이제 풀게이지로 하게 되면 원티에 일단은 작가를 사고, 만약 원티 강화를 붙이게 되면 18억이니까 총 블리트 은카 도전 하는데 총 비용이 2억이 저렴하게 돼서 26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6억, 2억이 저렴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재료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게 이제 4칸이니까 4칸 재료값이니까 4칸 재료값이 되려면 노이어는 자동으로 2억이 아닌 2억 5천으로 될 수 있다. 2억이 아닌 2억 5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절대 미넨 선수 팔지 말라고 했죠. 아, 이 정도면 잠깐만 이게 더 싸나? 한번 봐보자. 잠깐만 봐볼게요. 자,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화 재료값이 더 싼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8억이었는데 101이면 102장이면 2억 6천, 2.6. 그리고 나카타가 아니라 그 이제 노이어 2억, 2억이니까 4억, 2억 2장, 102장, 그리고 마지막 100. 오, 이게 더 저렴하네 여러분들. 은카도전 할게 여러분들. 이게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말에 강화 이벤트 할 때 재료 구할 때 이렇게 구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더 저렴하네. 이게 4천만원 저렴하네. 이게 4천만원 저렴하네. 잠깐만 더 저렴한 거 찾아보자 여러분들. 여러분 저렴한 거 더 찾아볼게요 한번. 잠깐만 요거를 빼고 103이 얼마죠 여러분 지금? 103, 2.3, 2.3으로 해. 그럼 얼마? 103으로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네, 101장. 요게 제일 저렴하네. 지금 제일 저렴한 게 101, 3장, 103 한장, 101장. 이거 한번 봐보자 여러분. 근데 90, 100, 199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굳이 이거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이게 더 저렴하네. 80 완전 딱 맞잖아 지금. 그죠? 이게 제일 저렴하네. 99가 얼마지 여러분 지금? 99가 2천만원. 6천원 잡을게 그냥. 6천원으로. 자, 요게 이제 2억 3천. 101 3장이 하나
둘, 셋 하고 99 한 장. 와! 여러분들 6억 8천으로 굴리트 응가 갈 수 있어. 6억 8천으로 강화 이벤트 하는 날. 어, 6.8 평균. 이거 약이에요 여러분들. 어, 약. 여러분들이 하한가에 구매하면 여러분들이 하한가 구매가 저렴합니다. 지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괜찮은지. 자 이거 지금 이제 103으로 한번 봐보자. 103으로 한번 세, 하나 둘 셋 103 세장이 103 세장도 비싸네. 약 6.9. 요거 하한가에 사면 요것도 저렴하겠다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02 한 장 들어서 102 103 두 장 가보자. 맞아 103 두 장 102 한 장 96 두 장. 오 요것도 되네. 103 두 장 102 한 장 96 두 장. 어 103 한 장 요게 지금 얼마인지 봐보자. 7억이네. 약 7억 정도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정도 하면 됩니다. 강화할 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말해 예를 들어 굴리트 같은 경우 요거 어 굴리트 같은 경우 요거 강화 놓으시면 됩니다. 재료값. 재료값을 요거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